오늘 먼저 찾아간 동네는 경기도 성남입니다. 동네 맛집을 추천해 줄 분들이 여기 다 모여 있다는데요. 안녕하세요. KBS 생생정보에서 왔는데요. 안녕하세요. 어서 오세요. 네, 저도 반갑습니다. 아, 여기 오면 이 동네 소변이 맛집을 알려주신다고 해서 왔거든요. 아, 예. 이 동네가 먹자골목에서 맛집이, 맛있는 집이 많은데 그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집 하나 소개시켜드릴게요. 뭐 하는 집이? 아, 거기 통닭집인데 일반 통닭집이랑 달리 장작으로 구워지는 장작구이 통닭집입니다. 아, 참나무 장작구이 통닭? 그 집에 가면 앞에 멋진 하덕이 있거든요. 아래쪽에는 장작불이 멋스르게 있고 그 위에 닭들이 돌아가고 있어요. 장작불길에 참나무의 향이 더해지고 노릇노릇 기름기가 빠지면서 익어가는데 보고만 있어도 침 넘어가요. 정말 그렇네요. 잘 익은 닭에 배를 가르면 속에 찹쌀밥이 가득해요. 그걸 달군 돌판에 올리면 누룽지처럼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. 아. 후리하며 맛이... 끝내줘요. 그러겠어요. 닭다리 하나 들고 뜯으면 참나무 향이 은은하게 나면서 촉촉한 게 맛있어요. 돌판에 찹쌀밥이 누워서 고소한 누룽지가 되거든요. 바삭바삭한 게 아주 별미예요. 말이 안 나오네요 이거. 맛있겠다. 토박이들의 칭찬이 자자한 동네 맛집 바로 여기입니다. 안으로 들어가 보니 동네 맛집답게 찾아온 손님들로 북적합니다. 사장님 여기 통닭 한 번 주세요. 노릇노릇한 빛깔로 주문을 기다리고 있던 장작구이 통닭. 아이고 요 빛깔 좀 보세요. 손님 주문과 동시에 화덕을 나와서 밥상 앞으로 갈 채비를 합니다. 와, 아 소리. 야, 달군 돌판에 자리 잡고 놓은 참나무 장작구이 통닭. 뱃속 가득 넣은 찹쌀은 누룽지가 되고. 저거는 살도 맛있고 밥도 맛있고. 빛깔도 합격. 와. 소리도 합격. 저거는 닭 껍질도 과자같이 바삭거리고 맛있을 것 같아요. 야들야들해 보이는 이 닭다리 좀 보세요. 아, 어떡해요. 뼈도 맛있겠다. 아이 얼은 가리지 네? 않고 맛나게 먹는데요. 빛깔과 소리만 합격이 아닙니다. 와. 맛도 당연히 합격. 아이, 그럼요. 아이고. 뜨겁게 달군 돌판으로 고소함이 폭발하는 저 색이 나와야 돼요. 요 찹쌀 누룽지. 덕분에 손님들은 침샘이 터집니다. 아, 진짜 한번 씹어보고 싶다. 블룩한 배를 가르면 윤기 자르르 흐르는 찹쌀밥이 또 손님들을 유혹합니다. 든든하겠네. 요 앞에 지나갔는데 요 앞에 보시면 닭이 돌아가고 있거든요. 근데 그 냄새가 너무 죽이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그 냄새 맡고 들어오게 됐는데 아 너무 애써서 요즘은 일주일에 한 세네 번 오게 되는 것 같아요. 어렸을 때 정말 이렇게 가물가물할 정도로 어렸을 때인데 아버지가 이렇게 월급날 사오신 그런 이제 봉투 속 안에 이제 치킨을 생각하고 왔어요. 근데 그런 추억의 맛이 있네요. 추억을 소환하는 참나무 장작구이 통닭.